진짜 궁금한데요? 제가 가장 많이 폭발하고 아마 승환이 인생에서 제가 그렇게 화를 낸 거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6월 21일 사건? 그거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승환이 얘기해줄 수 있을까? 원래 그 전에도 그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들어오니까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엄마가 다음부터는 일찍 들어와라 경고를 줬는데 한 3주를 그러고선 한 계속 8시, 9시 그러다 이제 9시에서 10시가 넘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이미 여기 이제 쌀 대로 쌓인 거예요. 교복이랑 옷가지를 다 싸고 책 있는 거를 싸서 현관에다 일단 뒀어요. 그때 미쳤잖아. 나 그냥 그때... 듣지도 않았을 거야. 우리 엄마한테 찍혀가지고. 엄마한테 왜 찍혀? 아 그때 막 놀다가 늦게까지 놀아서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엄마가 제 핸드폰 집어 던지시고 뭐라 하셨지? 나 기억이 안 나. 믿고 싶었던 걸까요? 그걸 왜 여자친구한테 물어봐? 아는 거예요? 여자친구? 같이 있었어요? 아 지금 집 나가라 했어요. 이제 자기 아들 아니라고. 집 들어갔는데 화부터 내시니까 먼저 그게 제일 놀랐죠. 집에 갈 버스를 놓쳐버려가지고 그냥 아예 제 집으로 오게 됩니다. 아, 여자친구가? 문을 띠띠띠 문을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그냥 애를 보니까 이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야! 야! 너 이 짐 싸들고 나갔는데 이제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어. 어? 엄마랑 약속을 뭐 이런 식으로 해. 이러고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저의 팔을 딱 잡고 엄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엄마 일단 밖에 친구가 있으니까 소리는 지르지 말고. 아니 이 밤에 무슨 친구냐. 밖에 성환 여자친구가 있는 거 보고 더 놀라셨다고 하는데 혹시 엄마의 기분이 어땠을까라는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을까?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날 그렇게 엄청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마 속상하신 것 같아요.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들어온 기분? 그런 거.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은데 들긴 들어요. 자, 10시가 넘어서 버스가 끊겨서 여자친구를 집까지 데려간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그러면 본인 집까지 이렇게 좀 근데 그때는 여자친구 아니었어요. 그냥 아~ 엄청 아니었구나. 친하게 같이 놀던 친구였는데 네. 이제 그 친구가 저를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쪽에서는 한번 환승을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걔가 환승하는 데까지 데려다 주겠다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가서 보니까 또 이 친구가 또 집에 갈 버스가 놓쳐버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제 집까지 오게 된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엄마의 반응에 대한 예상도 좀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그때는 그냥 제 방에서 쭉 그냥 오늘 밤이라도 약간 보내자 그런 식으로 그 친구 엄마는 기다리잖아, 집에서. 네. 아, 근데 그때도 그 친구 엄마가 엄청 화내셔가지고 집 들어가기 싫다 했었어요, 그 친구가. 아, 한 번 터졌구나. 굉장히 어머니들이 화가 나셨는데, 일단 어머니 집에서 입장에서는. 도피처 네. 해주고 싶었던 거구나.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승환 군이 솔직하긴 정말 솔직한 게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지만 들긴 들어요. 미안하지 않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야 하나? 거의 이런 뉘앙스거든요. 사실 네. 전혀 미안하지 않은데 미안해야 될 것 같은 느낌으로 네, 네, 네. 얘기한 건데 그런 면에서 이 승환 군이 굉장히 순해요. 그죠? 아니, 진짜 한번 궁금하네. 생각해보세요. 지금 네. 이제 멜로드라마,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아니라고 그랬지. 당시에는? 네, 당시에는. 근데 어쨌든 여자친구가 된 그 친구잖아. 네. 지금 멜로드라마를 지금 촬영 중이에요, 지금. 오늘 요 사건이 네. 굉장히 모멘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멜로드라마를 찍고 있는데 어찌어찌 해서 집까지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 앞에서, 야, 나가. 뭐, 내 아들 아니야. 야, 이거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게 이 사춘기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영화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넌 내게 모멸감을 줬어.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네. 네, 이 정도면 뭐 보통 청소년들 같으면 그냥 나갔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 면에서 엄마에게 미안한 생각이 아주 솔직히 많이 들진 않았는데 들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건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 이때 바로 그냥 딱 꿇고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이랬다면 좀 상담받아야 돼요. 손을 잡고 엄마를 진정시키잖아요. 우리 승환이는 거기서 깜짝 놀랄만한 일이죠. 너무너무 감정 조절도 잘했던 거예요. 얘기를 더 성숙한 들으면 들을수록 네. 모르겠습니다. 이 아저씨 생각은 우리 엄마가 매개체가 됐어. 원래 그전에는 여자친구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뭔가 특정의 충격을 받고 그걸 네. 같이 손을 잡고 이겨냈어. 그런 사람. 네. 난관을 극복하고 여자친구를 더 친해진 거야. 그동안은 다 알 것만 같았던 내 아이의 속마음, 사춘기 되니까 왜 이렇게 보이질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환군의 속마음을 들어봤습니다. 살짝 들어볼까요? 가족이랑 거리 두고 싶을 때 30% 정도. 과거 예전에는 한 어느 정도로 말했을까? 7, 80 정도. 엄마를 싫어한다? 약간 그런 감정이 드신 것 같아요. 그럼 승아지는 엄마를 싫어하진 않고? 네, 싫어하기보다는 그냥 엄마보다는 친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제가 요즘 들어 중학생이 되고 약간 마음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이해해줘. 부탁하는 거네요. 됐어요.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사랑한다. 네. 여자친구한테 사랑한다는 말 해요 혹시? 네. 진짜 이거 나와도 상관없어? 네. 포기하지 않는 거.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놓지 않고 그냥 계속 노력하시는 게 보여요. 엄마가 약간 나한테 너무 집착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싫긴 한데 그래도 포기 안 해주는 게 너무 좋아. 당연하지. 근데 아마 당분간은 친구들이랑 많이 지낼 것 같아. 여기서 중요한 건 어머니 당분간은. 미안해 엄마. 미안해 엄마. 그래도 엄마를 사랑해. 아유 어머니. 아, 저도 찡하네. 네. 예, 저도 우리 승환군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도 왠지 모르게 찡하네. 지금 눈물 나는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저런 말을 지금 청소년들한테. 그럼. 돈 줄게 너 할래? 이래도 참 나오기 힘든 말인데. 아유, 그럼요. 이렇게 고맙게 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정말 공개적으로 해준 것도 너무 고맙고. 내가 좀. 승환이한테 너무 많은 거를 바라고 있진 않았을까 했는데 저 나름대로의 또 사춘기가 있었는데 승환이는 그거를 다 알고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도 알아주고 그런 게 너무 고마웠어요. 네, 고마웠어요. 포기하지 않아서 너무 좋대요. 제가 예전에 처형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처형이 막 아들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예요. 네, 그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초콜릿을 사줘야 되겠다고 내가 골라줄게 간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쿨한 엄마예요. 그리고 진짜 고마워. 그래서 이제 만 원짜리가 있고 2만 원짜리가 있고 3만 5천 원짜리가 있더래요. 네. 초콜릿인데 얼마짜리 사주라 했을 거예요, 엄마는? 한 2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아니 만 원짜리 너무 싸. 3만 5천 원짜리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너 언제 엄마한테 만 원짜리라도 사준 적 있어? 쿨한 엄마였는데. 결국 3만 5천짜리 안 사주고 2만 원짜리를 사주라고 했더니 얘가 안 사! 하고 나간 거예요. 네. 마트를 나가버린 거예요. 네. 그래갖고 울면서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내가 찬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찬밥 맞다고. 이전에 햄버거를 좋아해. 애들이 나가서 지금 피자를 먹는다고 그래. 그러면 찬밥을 그냥 가만 두지 말고 숭늉을 끓이시라고. 숭늉은 또 뚱딴지 같아 숭늉을 끓이네요. 그냥 이상한 거 많이 먹다가 패스트푸드 많이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엄마 한식 쪼그릴 때 너 한번 이거 한번 먹어볼래? 구수한 숭늉 먹었더니 우와 역시 한식이 최고야. 엄마 음식이 최고야. 그럴 때까지 그냥 조용히 숭늉을 끓이고
아~ 언젠가 돌아와. 돗 닦는 마음. 아~ 아니, 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숙녀. 네, 예. 오늘부터 열심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절대 찬밥이 아닙니다. 네. 숙녀. 숙녀를 끓이는 마음으로 기다린다. 네. 예. 조금 전에 VCR에서도 봤지만 승환이 들어오자마자 올라가는 거 보고 엄마가 잠깐이라도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그만큼 엄마는 대화를 하고 싶은 건데요. 자, 이번 기회에 어머니와 승환 군이 아주 특별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봤다고 합니다. 자, 궁금하죠? 한번 들어보죠. 엄마에게 김승환이란? 오, 저 질문부터 너무 훅 들어오는데? 엄마한테 김승환이란 보물이지? 예. 왜? 일단은 엄마가 제일 먼저 만났던 어떤 생명체, 내가 만든 생명체고 예. 엄마한테 엄마가 됐다는 기쁨을 줬다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14살이라는 아들을 처음으로 엄마한테 안겨준 거잖아. 생각보다 뭔가 너무 좋은 얘기 나온 것 같아. 엄마에게 김승환이란 왼수? 뭐 이럴 줄 알았어? 아니야. 엄마 얼마나 너를 이뻐하는데. 엄마의 주제를 갈게. 친구? 요즘엔 나한텐 친구는 힘이 되는 것 같아. 그럼 예전에는 너가 친구랑 싸우거나 뭐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엄마랑 아빠랑 얘기 많이 했었잖아. 근데 그때랑은 또 다른 게 있어? 친구랑 얘기하면? 공감을 더 잘해준 것 같아. 선을 긋자. 무슨 말입니까? 선을 긋자. 어떤 선? 멋진 표현이네. 약간 사생활 관련해서 뭐 누구랑 놀았는지 그런 것까지는 했는데 막 어디서 뭘 했는지 그런 거는 얘기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면 여자친구는? 관심을 주지 마. 관심을 주지 마. 저 걱정이 돼서. 이건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공부? 지금은 자유학년제여서 딱히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지만 그래도 2학년이 되고 3학년 되면 이제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지금 이렇게로는 그렇게 잘 나올 거라는 생각은 없기 때문에 부족하면 말할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엄마는 지금 어떤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양을 솔직히 많이 하는 거는 바라지 않아. 엄마 늘 했던 얘기가 뭐야? 항상 매일 습관. 그 습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겠지. 그런 마음은 있어? 마음 있고. 근데 잘 안 돼? 엄마가 도와줄 게 있어? 아니, 도와줄 건. 네가 스스로. 알겠어. 마지막 주제는? 친구가 더? 더 좋다? 너한테 가족은 어떤 것 같아? 예전에는 가족이 가장 힘이 많이 됐고 가장 믿을 수 있었던 그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나한테 막 관심을 주고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 갑자기 막 부담스러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 저는 보는 내내 저만 흐뭇한 거 아니죠? 아유, 엄청 훌륭하세요. 굉장히 건강한 모자지간의 대화를 보는 것 같아서 저 굉장히 흐뭇하고 야 오늘 모르겠습니다. EBS 부모가 더욱더 정말 좀 깊이 있고 저도 대비할 수 있는 6학년 이제 첫째를 둔 시점에서 과연 중학생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 갑부모단 여러분들도 아마 미리 대비해보면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우리 그 대표로, 중학생 대표로 정말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승환 군. 오늘 방송 출연한 소감이 어때요? 제가 그 전에 촬영할 때 미처 하지 못했던 약간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들을 두 분에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말. 오늘 완전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이야. 그래요. 나오긴 잘했죠? 네.
아유, 개인적으로 나와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함께하면서 우리 승환 군의 뭐 새로운 마음이라든가 모습도 보셨죠? 네, 네. 사실 제가 이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알면서도 뭔가 안개 속 걷는 느낌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또 정말 아이들이 노는 걸 처음 봤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뿌듯해요. 보니까 오히려 안심되시죠? 네, 그리고 이렇게 노는 거면 네, 네. 자, 우리 갑부모단 여러분, 우리 이훈정 어머니와 용기 내준 승환 군에게 응원의 하트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예. 자, EBS 부모와 함께 여러 육아 고민 나누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갓 부모단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EBS 부모,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